태풍 힌남노는 경주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경주 지역 피해는 주택 350가구와 농경지 800헥타르인데 갈수록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 주민 상당수는 고령이어서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김낙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지나간 경주시 건천읍 신기 마을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마을 옆 하천물이 들이닥치면서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흘러든 토사를 퍼내고 물에 젖지 않은 물건들을 옮기며 정리 작업을 계속해보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세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내 머리라도 추석이 문제가 우선에 이게 사람이 들어야 될까 아이가. 추석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인근 송선 1위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산 위에서 쏟아진 급류와 토사로 도로가 끊기고 집이 들어선 집안 상당 부분이 흘러내려가 버렸습니다. 54단 군부대 장병들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고령이어서 작업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막막한데 뭐 우리가 촌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나 뭐. 어떻게 해가 뭐 전부 다 노인대가 노령화대가 있는데 힘이 없고 우리가 찝찝할 수가 없어요. 경주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한 명이 숨지고 주택과 농경지 등 침수 1,300여 건과 도로와 하천 피해 180건, 산사태 10건 등 현재까지 피해액은 400억 원에 가깝습니다. 또 토사에 파묻힌 보물 121호, 굴불사 석조 사면 불상을 비롯해 문화재 피해도 심각합니다. 진입로 정비와 침수된 가옥들의 피해 복구가 가장 그 큰 현안이라서 마을 진입로 정비와 침수된 가옥의 정비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못지않게 경주 피해 지역도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어 정상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